오늘 시장과 노후장 분석 또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오전장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미국을 위시해서 한국 역시 미국의 CPI 지수 발표 하루 전이라는 부담, 지금 컨센서스가 8.4%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이게 40년 내 최고 수치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긴축 기조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감들로 인해 가지고 조정을 보이는 양상입니다. 이 CPI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했던 이유를 돌아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가장 큽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가가 한때 130불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오늘 보면은 유가가 다시 재차 100불 아래로 하락하고 그런 각종 원자재 가격 역시 고점을 좀 확인하는 모습이 좀 보여진다는 점. 그리고 상하이 등 중국 내 지역 봉쇄 조치가 소비 감소 효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 지수의 어떤 상단을 확인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고 그러면 CPI 지수 역시 고점을 확인했을 가능성도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현대차 그룹주하고 삼성 그룹주의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승 종목들이 하락 종목수가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의 폭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는 개별 종목 하락폭이 크다는 걸 방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는 최근 낙폭이 컸던 대형주가 상대적인 안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펀더멘탈 바닥권은 2550선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업종 가운데서 특징적인 것은 유연탄 부족에 따른 시멘트 수급 우려 등으로 인해서 시멘트 관련주가 급등을 했고 반면에 에코프로 BM을 위시한 2차 전지 관련주 등 최근 상승폭이 컸던 성장주 섹터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역시나 이 물가지표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제시를 드렸고 우량주들의 낙폭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양지수 1% 넘는 낙폭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CPI 지수 부담은 이게 곧 긴축 규제의 강화에 대한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한 이후에 미국 증시의 움직임하고 연준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시면서 향후 기조적일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적극적인 공격보다는 보수적인 대응을 권하고요. 중기적인 투자자라 그러면 적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현대차 그룹주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순 테마주보다는 1분기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되 상승보다는 하락 시에 PC나 5G, 반도체 소재, 장비 일부 쪽, 전자담배 쪽 등 그리고 신규 상장주 가운데서 이슈메이킹이 가능한 종목들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종목들 수익보다는 당분간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시고 순환매를 하더라도 오르는 걸 쫓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주 중심으로 또는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수적인 대응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